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신 분들은 9월까지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되고 나서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 일부가 폐지가 되면서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시거나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년 6월 1일 이전에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를 하셨다면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종부세를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일종의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와 반대 개념인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종부세 합산에서 빼주세요 뜻이라면 합산 배제 제외 신고는 네, 종부세를 내겠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한 보름 정도 기간에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건데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누구 하는 거냐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 중에서 매년 6월 1일 이전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면 제외 신고하시는 거라서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말소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말소,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것,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됐을 때, 철거됐을 때 그로 인한 등록 말소가 있을 거고 또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안 할 거야 그래서 스스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이럴 때 다 포함입니다. 어쨌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면 등록 말소 이후에 이렇게 합산 배제 제외 신고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와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일자가 매년 6월 2일 이후였다면 이때는 그 해가 아닌 다음 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면 안 되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월 1일, 6월 2일 나뉘는 거는 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는 매년 6월 1일자죠. 매년 6월 1일 날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6월 2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6월 1일자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제외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냐? 대체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뭐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뭐 직권 말소든 뭐든 간에 말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국가가 모르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걸 잘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자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쪽 소관인 거예요. 세무서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무서가 알 수 있게 우리가 직접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관할 세무서가 알아서 본인들이 찾아내가지고 종부세를 과세시킬 수 있겠지만 몰라가지고 과세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배제 받고 있다가 분명 그해 6월 1일 전에 뭐 5월 한 20일쯤 이때 말소가 됐는데 자동 말소 됐는데 그해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와 나 이거 종부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제외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세무서가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때 합산배제 해가지고 내지 않았던 거 이거 다시 과세시키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부담을 시킬 수가 있죠. 네. 뭐 납부불상시 가산세나 거기다 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세무서가 알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관련 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예를 들었지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도 이때 합니다. 우리 일반인분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알아서 종부세에서 빼주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셔야 그래야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합산배제 신고 안 하시면 계속 종부세 합산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1세대 1주택자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조건들 이것도 신청하시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 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새로운 집은 주택에서 빠져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이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들 이거 신청하시는 거고 뭐 기타 상속이나 지방저가주택 이때 신청하는 겁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이 아닌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것들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는 똑같이 들어가네요.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주택에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 다 주택에서 빠지는 겁니다. 물론 지방저가주택은 한 채 한해서 빼주겠죠. 한 채만.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 역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신축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주택도 주택수 산정할 때 주택에서 빠집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해야 빼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나왔던 이 1세대 1주택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이나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이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법이나 법령이 바뀐 게 아니니까 이건 현재 기준 법과 법령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세부 법이나 법령이 바뀌면 이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겠죠. 지방 미분양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여기에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도 있습니다. 부부가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을 거냐, 아니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자로 지정해가지고 12억 공제를 받고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받을 거냐, 이걸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부세 관련 신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는 향교나 종교단체 관련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관련 신고들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받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비롯한 나머지 이런 신고와 관련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금 9월 7일인데요. 이제 이번 달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또 신고 받을 거잖아요. 이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관할 세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종부세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용 방법 문의, 잘 모르면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네, 합산 배제 신고, 제외 신고 포함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제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취소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것들 다 여기 담겨 있으니까 이번 달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